아니 근데요. 네. 내 친구들이 자식 미국 다 보내가 박사시키고 뭐 시키고 다 시켰는데 지금 요양원에 가 있는 애가 몇 명이에요. 뭘 한 줄 알아요? 저놈의 새끼들을 오지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. 그걸 알고 미리 좀에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 거를 좀 챙겨놔서. 그렇지. 아들 짝사랑하면 안 돼요. 저 다 아들이잖아. 아들은 원래 짝사랑하게 돼서 아버지가 좀 칠랑팔랑하면 아들을 믿고 살거든. 그렇죠. 그러면 그 아들은 장가 가기 전에 내 새끼지만은 장가 딱 가버리면 며느리의 남편이야. 그러니까 남의 남자를 내가 자꾸 할락하면 며느리가 그치. 소리 나잖아. 그치, 그치. 너끼리 잘 살아라. 그래야 돼요. 그 자식이라고 막, 뭐, 재산 준다, 온나, 뭐 준다, 온나. 이거 하지 마세요. 요새는 젊은 사람들 재산도 싫대요. 시자만 들어도 시급을 한다고 그러잖아. 시자만 들어도 시급을 받은 선물은?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한테, 사위한테 받은 선물은? 우리 딸은 자주 해주는데 우리 아들이 한 번은 5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엄마 선물이라고 주는데 그 눈물 나더라고 그 돈. 내가 50만 원 아니라 그보다 몇 배를 더 줬는데도 그 50만 원 받는 부모가 눈물이 날 정도인데 왜 그거 자주 못 줘? 왜 그거 자주 못 줘? 내려주고 말로 가는데 아들들을 다 들어라 그래. 네. 엄마들도 그거 내가 부족처럼 갖고 있었어요. 안 썼어요. 아들 준 돈. 내가 칠순인데 우리 아들이 베트남에서 여행사래요. 탁 가니까 공항에서 막 꽃다발 달아주고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풀 빌라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엄마를 최고로 대접해주는데 돈을 딱 3,000불을 딱 나를 주더라고. 서랍고 뭐 다낭에 그 가가지고 3,000불 쓸 데는 어디 있어요? 없지. 없지. 그 공항에 나올 때 2,000불 딱 보태가지고 돌어주고 나왔어요. 내가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래도 그게 그가 땡비 때 땀을 찔찔찔 흘리고 살겠다고 그 왔다 갔다 뚱뚱한 게 그러니까 또 짠하긴 짠한데. 아이 멋져요. 아이. 멋져요. 야 어머니 멋있네. 진짜 멋있다. 언니 멋있어. 난 내가 돈 버는데 내가 왜 자식들 있는데 왜 신세를 지냐고요. 손주도 전화해서 와 어디서 만나 그래서 만나가지고 저 아버지 형 보고 저 엄마 형 보고 막 나는 우리 아들 형 보고 막 용돈 팍 주면 통장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야 걔가. 그 재미로 내가 사는 거야. 돈 주면 할머니 돈 안 쓰는 거야. 그게 진짜지. 착하다.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개천에서 용 났다. 개천에서 용 났다. 내가 걔를 귀하게 키웠거든요. 아니 저한테는 뭐 키워주지 말라고 아니, 그러시더니. 그거는 아니 지금은 호를 다시네 뭐 아무도 없잖아요. 그냥 키우면 안 돼. 몸도 안 좋은데. 저 다 아셔. 언니 말 꺼내지 말어. 내 거 없이 다 주는 건 하지 마라 이 말이요. 아 네. 아직도 그거 이 성대가 괜찮을 때 좀 땡겨. 해놔야 돼. 네 알겠습니다. 해놔야 돼. 그렇잖아요. 자주 그럼 명희님 많이 뛰어나서 지금? 좀 많이 뛰어났어. 그 뒤에 땅도 나 아무도 손대지 마라. 그 내 팔아가 내가 쓴다. 딱 그렇게 딱 카리스마 있게 해놨어요. 근데 네. 통장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하거든. 네.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거 못 찾잖아. 왜 못 찾아요? 나라에서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나라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다 해놔야지. 지금도 해놔요. 지금도 내가 해놔요. 해놨어요? 죽으면 내 죽으면 어디 어디에 있는 거는 누구 내 손 난다는 거 이거는 아들 한 개도 안 주지. 우리 손주 딱 주고. 대단하시다. 아들 하나도 안 주고 손주 주면 그게 주는 거잖아. 아들 억수로 많이 줬어요. 억수로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그만 줘도 돼. 빌딩도 한 채 있는 거 팔아먹어가지고 그저께 팔았다 하면서 곰이 한 마리 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. 빌딩 한 채.
그 빌딩도 내가 줘서 지어준 건데 팔았으면 돈 많이 받았으면 엄마 천만은 좀 도약 살짝 써서 그렇지 그건 좀 그렇다 소현이 그렇게 쫓다니까 그건 안 된다고요.